안 갔습니다. 유튜브에서 된 것 같아. 아, 진짜? 응. 감사해요. 된 것 같은데. 엄마, 엄마는 되게 어떻게 보면 재미난 인생을 사신다, 지금. 존경적으로 살아요. 네. 엄마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삶이 외로워. 너무 외로워요. 네, 네, 네. 내가 되게 바쁘게 사시는 분도 맞아요. 되게 바쁘게 살고, 뭔가 열심히 사시려고 하고, 한 대에 비해 엄마가 가슴 속에 원래 눈물을 흘리고 사셔야 되는데, 겉으로는 너무 밝게 지내시고, 뭔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신나는 일이 많으신지. 즐겁게 살려고. 그리고 엄마 연세가 지금,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50대시잖아? 근데 엄마 마음은 28청춘이에요. 10대 같아요. 그쵸. 아니야, 10대는 너무 그렇고, 한 20 초반? 부사님이 저 봤을 때, 네. 혹시 내 몸에 그런 아가씨나 10대들이 좀 들어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아가씨나 뭐 그런 빙의 말씀하시는 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엄마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무당에 어떻게 보면 기운을 닮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끼가 되게 많으셔. 근데 엄마가 그 끼를 제대로 팔찌를. 그니까, 좀. 옛날에 이 30대는 몸이 진짜 날씬했거든요. 그래갖고는 매력적인 섹시한 옷을 너무 들어, 진리도 들었는데. 우리 아들 손을 잡고 부천을 저 지나가는데 그 자가용들이 막 남자들이 응? 자가용을 타고 가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막 손을 흔들고 지나가다가 나를 보고 그 정도로 너무 예뻐서 섹시하다 매력적이다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끼 어떻게 보면 끼발산을 너무 많이 하시면서 아니 끼발산 안 해요. 아니 내 몸의 기운을 보고 연예인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쪽으로 진작에 빠지셨다면 옛날 그걸 몰랐어요. 그렇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엄마가 힘들게 사지는 않으셨을 텐데. 근데 힘들게 사신 거에 비해 엄마가 너무 밝아서 좋다. 밝아요. 저는 밝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마인드 자체도 20대 초반의 마인드고요. 막 이렇게 대학생활 새내기들 막 친구들 사귀고 막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 막 좋아할 만큼의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맞아요. 넘쳐요. 에너지에서 넘쳐. 그래서 절대 지치지 않아. 내 몸이 지칠 뿐이야. 네. 현실로 봤을 때 내 몸이 지칠 뿐이지 엄마는 절대 지치지 않는다 그래요. 마음에서 그리고 그렇죠. 네, 엄마가 엄마 그리고 조금 일찍이 어떻게 보면 이별수가 보여요. 일찍이 내 남편이 있고 내 자식들이 있었지만 이별수가 좀 보이면서 내 자식들도 또한 내가 이렇게 왕래 뭐지? 끼고 살 팔자는 솔직히 못 되신데 왕래를 하시면서 연락 안 무하고 이렇게만 지내시지. 간에 뭐랄까? 예의 그냥 정이나 그런 없어. 진짜 좋아요. 아 그런 거는 아 그러니까 좋은데 정말 옆에서 살부대 끼고 막 이렇게 살지는 못하신다 그래. 그나마도 엄마가 마인드 외로워요. 자체가 젊고 하기 때문에 내 자식들한테 불편하게 하진 않으셔. 편하게 이해하고 막 엄마가 에너지가 넘치니까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한테 원망을 못해. 그냥 내 엄마 아빠의 인생관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엄마가 거기서는 숨 막혀서 오래 살지도 못하셨고 내 이걸 갖다 풀고 살아야 되는데 내 남편의 그늘 아래서 어떻게 사셔. 살 수가 없어. 근데 엄마는 자식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돼. 왜냐면 어렵게 가는 고비들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딸은 이제 국가공무원 시험하겠고 우리 둘째 아들도 이제 그 경찰대 났는데 경찰 하기 싫다고 지금 법무부 쪽에서 일하고 우리 이제 근데 막내 딸이 지금 있는데 고1 일이거든요 올해.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잘 되려나. 근데 이 아이도 엄마랑 닮았어. 그러니까 얼굴이 닮고 이런 외모가 닮았다는 거라기보다는 끼를 닮았다 그래. 연예인을 이 아이는 뭐 예체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시거나 생각은 이제 연예인으로 키울까 생각하는데 저도 영화배우 되고 싶다 하더라고. 근데 끼가 다분하게 연기도 잘하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새침대기지. 새침대기가 예뻐요. 조금 해갖고 연예인처럼 생겼어. 조그마하고 마르고. 그래갖고 내가 이제 넌 연예인대라 그러고 나이 너무 어릴 때 차이나타운 영화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좀 심한 것 같아 내가. 내용이. 좀 심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식들 걱정은 엄마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그냥 이 막내 따님 분이 나이가 아직 청소년 나이기 때문에 엄마 걱정을 하는 것 뿐이지 이 아이 또한 엄마 그늘 아래서 살 친구가 못 되고 자기 혼자서 내 근력으로 내 알아서 사실 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알아서 산다 한더라도 잘못되진 않아.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이 끼를 갖다가 무당이 될 만한 끼는 아니지만 무당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엄마도 젊었을 때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을 거야. 꿈에서 안 되는 꽃을 받았어요. 세 번째. 그쵸? 어떻게 보면은 신을 갖다가 먼저 받으셔서 이쪽으로다가 생활을 하셨더라면 여기에서도 엄마가 되게 많이 잘 하셨을 거라고 보시지만 그래서 내가 그 신기가 있다 해서 하여튼 부천 전집은 다 가봤어요. 한때 20대. 그랬더니 이제 다 시시한 거야. 전쟁이들이 막 내 뒤를 뱅뱅 돌면서 막 자기들 시험하랬다 그러고 뭐 내가 점을 보면 막 덜덜 떨면서 자기들 시험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다 시시하고 불쌍하고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에는 부천에서 제일 잘 본다는 사람한테 소개를 갔는데 거기는 막 진짜 병원처럼 저수증을 쏴놓고 점을 보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5시 반에 갔는데 그 9시부터 5시까지 한대. 그래서 내가 점 보러 왔다니까는 시간 끝났다고 안 봐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30분을 기다렸다. 내 생사가 저기 내가 그때 미용실 할 때거든요. 생사가 걸려있다. 빨리 문 좀 열어달라 하고 들어갔더니 나를 보자마자 할아버지가 이미 아이는 해야 되겠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근데 이미 지났어. 지금은 이미 지나셨고요. 네, 지금에서 내가 그걸 다 이제 하나님 믿으면서 자꾸 멀리 하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또 하나님을 믿으셨어? 네, 하나님 믿고 또 한쪽에서는 또 그, 상담을 해볼까 내가 그런 생각했는데 나는 지금 이제 그 요즘 내가 미용실에 있었으니까 가발증모술이라고 그거를 배워서 앞으로 좀 해볼까 하는데 그게 가발증모술? 네, 머리 대머리 머리 심어주는 거 그거를 좀 할까 하는데 앞으로 잘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엄마 올해 초반에 당장 차릴 거 아니시잖아요. 아니, 올해는 배워서 올해는 안 되고 손을 많이 놨어요. 맞아요. 내년에 많이 쉬어서 놀았어요. 네, 내년에 하시면 그래도 엄마는 말로다가 먹고 사는 직업을 원래 더 하시면 더 잘 맞거든요. 지금도 내가 한 말보다 엄마가 한 말이 더 많아. 말을 한마디 하면 엄마가 그걸 갖다가 이어서 지금 말을 안 끊게 오디오가 안 비게 해.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엄마의 제주도 제주지만 엄마 입담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 그리고 그리고 손님들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마 같은 얼굴을 하고 와서도 나하고 상담 받고 가면 그럼 또 웃고 가. 진짜 행복한 얼굴 하고 가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 이쪽으로 생각하는데 또 한쪽으로는 또 하는 생각으로서 내가 미용을 펴갖고 이 길을 좀 가야 될까 하고 고민도 되고 있더라고요. 아니 엄마 그거 하시면서 내년에 배우시고 그러니까 올해 배우시고 내년에 움직이시면서 하셔도 되시고 왠지 모르게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좀 많이 올 것 같다. 남자 미용실 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엄마는 싫어요. 여자 상대해봐서 못하 힘들어 싸우기만 싸우고 조금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남자 쪽으로 해서 증모술을 하시게 되시면 또 엄마는 남들은 다 힘들다 해도 엄마는 엄마 입담 때문에 또 돈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엄마 주변에 뭘 그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꼬여. 뭐 마스크 쓰고 다니면은 엄마 나이로 안 보시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살아면서 보면은 남자들이 나만 보면 흥분을 느끼나 봐. 옛날에 흥분? 밖에 제가 옛날에 그 에피소드 웃긴 얘기를 좀 해줄게요. 제가 이제 고향을 갔다가 배를 타고 오는데 앞에 두 부부가 앉아있더라고. 근데 중년 부부가 앉아있더라고. 나는 옆쪽에 엄마랑 둘이 이제 앉아있었어요. 근데 그쪽에 남자가 나를 자꾸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이제 진도 팽목리 내려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려고 이제 진동이나 웅덩이를 이렇게 뒤로 내놓고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내 웅덩이에다 팍팍 박는 거야. 그래서 뒤돌아봤더니 그 중년 아저씨가 와가지고 내 웅덩이에다가 팍팍 박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어. 사람을 날리고 미친놈. 그래서 근데 그런 경험이 버스에서도 한번 일어났고 뛰어다닐 때도 일어났고 나를 보면 그냥 흥분이 되나 봐 남자들이. 그게 연하들이 지금까지 계속 따라요. 엄마 연하들? 네. 지금 엄마 남친구 있지? 남친구 있는데 왜 아들 같은 남자친구야? 아니, 청각이라고 속여가지고 뒤로 보니까 자식도 있고 부인도 있고 그런 것 같아. 근데 그 진실을 나한테 얘기 안 해주고 아니야 있어. 예, 회피를 하더라고 자꾸. 그래서 내가 끝냈어요. 끝냈어 지금은? 근데 말고 또 있잖아. 그거는 이제 내가 신랑이죠. 아
두 번째 신랑. 아, 두 번째 신랑? 응, 응, 두 번째 신랑이고. 지금 두 번째 신랑은 나한테 안 적어주셨네? 왜, 무늬만 부부야? 어? 여기. 그게 당신 나만 되는데. 아니, 무늬만 부부야, 어떻게 보면. 그냥 같이 안 살아요? 어, 어떻게 보면 문서적으로만 엮여있는 내 남편이지 지금 엄마한테서 내 남편이에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만큼의 정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내가, 이혼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막내딸이 너무 어려서? 그 애기라고요. 뭔 말인지 알아요. 아,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자식분들을 세 분을 넣어주셨는데 막내 따님 분이 첫 남편을 올려줘.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거 그 아이 때문에 지금 엄마가 호적 정리를 못 하고 계시는 거잖아. 근데 엄마 이거는 엄마가 사는데 지장이 없으시면 이 아이 성인 되고 나서 그렇지.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저쪽 남편분도 지금 막 엄마 크게 뭐라고 이렇게 손딱대 또 그러니까 맞지. 그거 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어쨌든 여기 막내 따님 분의 얼굴 안 나오죠? 얼굴 안 나오세요. 어쨌든 간에 여기 분의 그거 때문에 아이가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그 서류 정리는 내년이 이제 3, 4년 따로다가 그냥 그렇게 하시고 이게 지금 엄마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엄마가 어쨌든 지금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소송? 그 사기꾼들한테 엄마 어떻게 보면은 엄마가 홈플러스 마트에서 그 사기꾼들이 치지도 않는데 치였다고 구조 진단을 끊어가지고 내가 그걸 소송해서 이길 수 있는지 내가 엄마를 지금 점을 보고 있는 거지 엄마 얘기를 들어주고 있는 건지 내가 모르겠어. 그 보험 사기. 네. 보험 사기를 지금 걸리셨다는 거야. 보험 사기 아니고 그 엄마 그 홈플러스 때 가면은 차트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 물건 살라고 거기에 치기도 안 치였다고 사기를 구조를 끊어가지고 사기꾼이 지금 그래갖고 소송. 그러니까 엄마한테 어쨌든 소송도 하고 그 사람은 보험 이게 만약에 성사가 되면 보험으로도 연결하고 보험금 하고 엄마한테도 합의금 받고 지금 그랬다는 소리 아니야. 그런 사기를 치려고. 근데 엄마 이거 병원 부터 가자고 내가 경찰 신고하는데 경찰에 왜 신고를 하냐고 병원 가자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 탱피를 부르고 그러더라고. 그게 진짜 궁금해서 오신 거지 그러면 엄마 그거 계속 그냥 밀고 나가셔. 엄마 소송 이길 수 있으시고요. 네. 오히려 그분들이 뭔가 해서 이렇게 벌금처럼 뭐 내실 것 같아. 그리고 그 여자가 두 명이야? 그쪽이? 네, 엄마랑 딸이 지금 여자 두 명으로 보이시는데 이마트에서도 옛날에 이제 그래서 하다 때도 또 동네 지인들한테 얘기했더니 이마트에서 똑같은 그 저 모습이 똑같더라 이게 들어보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 언니가 그냥 처음 예, 남편만 들고는 딱 가더니 그 언니가 치지도 않았는데 뒷꿈치 쳤다고 거기서 그 언니를 타구차게 이 시발이도 죽여버린다고 막 그 타구차게 거기서 했나 봐요. 그러니까는 화장실 갔다 온다고 그들 도망가고 없더래. 근데 나는 이제 진짜 치었나 싶어하고 말도 못하고 꽃장 못하고 미안해서 막 덜덜 떨고는 둘이 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날 잡으면 올라니까 행패를 부르고 막 협박을 하고 막 치었다고 그러니까 나는 진짜 치었나 싶어서 처음에는 왼쪽 뒤꿈치를 보여. 근데 치지도 않은 다리를 오른쪽 지나기 나는 오른쪽 복숭아 인대가 끊어졌다고 세상에 구조 진단을 끊어갖고 내가 뭐 했으니 어머, 경찰들도 다 그사람들 사기꾼이래. 그러니까 엄마 똥 밟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재수 없이 그때 아주 아우 그때 진짜 그냥 진짜? 엄마 그거 엄마가 소송비 조금 들고 뭐 이렇게 변호사비 들고 하시더라도 그냥 내가 애 때문에 했다 내가 올해 내가 다칠 거 그러니까, 그냥 예, 그렇게 지나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저 어디 아플 거를 그 돈으로 근데 나 저 뭐 하려고 그때 변호사비 사고 하면은 돈으로 나가려고 했다고 말을 그러더라고. 네 그렇게 해서 애 때문에 했듯이 하시고 소송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 엄마. 예, 그 왜냐면 그 증거도 찾으셔야 되고 증거 다 찾아놨어요 내가. 거기서 돈 아줌마 내가 녹음 다 해놨어. 조금 딜레이 된 일이 있대요. 그게 일이 빨리빨리 진행되진 않으실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빨라도 한 3, 4월이나 한 5, 6월 달 여름까지도 가실 수 있으시거든요. 근데 엄마 그냥 그거는 가슴 졸리게 하지 마시고 엄마 성격이 화끈하신 성격인데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오히려 미안하다고 그렇죠. 내가 아니, 처음에 하지 얘쪽 자리를 치웠다고 막 그러길래 나는 저 뒤꿈치 쳤다고 처음에는 내가 지나면 진짜 치웠나 싶었어.
그런데 엉뚱한 세상 지나지 않는 오른쪽 복숭아뼈 인대 끊어졌다고 사기를 쳐갖고 7주 지나 그것도 자기 서울 엄마 다니 엄마도 처음에는 그 딸이 그더라고. 처음에는 그 저 헛불에서 직원이 뭘 하니 보안관이 뭘 하니까는 우리 엄마도 여기 헛불에서 다쳤어 하고는 보안관 말을 못하게 하더니 경찰서 가서는 응? 우리 엄마 근통성 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엄마도 사기친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그분들이 되게 사회적으로다가 좀 반항 있게 사시는 분들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생긴 거는 좀 모자르게 생겼는데, 그리고 사기를 치고 말도 잘해, 사기꾼들이라. 맞아. 말을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좀 엄마가 독종한테 그냥 걸리신 거야. 그러니까 지사 그날 내가 일본을 한 것 같다. 뭔 일, 그렇게 내가 막 후회를 하는 거야. 내가 뭔 일로 그날따라 이쁘게 부잣집 사모님처럼 와가지고. 그러게. 사회꾼들한테 걸렸었거나 싶어갖고 내 뒤를 둘 따라오면서 쏟아졌다 하면서 뭐라 뭐라 해서 나는 왜 내 뒤를 따라오네 했는데 세상 그런 중요한 일이 터지려고. 근데 그거는 엄마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걱정. 경찰도 사기꾼들이라고 그러더라고. 맞아요. 자기들도 아무리 저 운동하면 다치고 교통사고 나서도 3주 이상 안 나온다 그러고 동네 사람들 사람 세상 사람 다 물어봐도 교통사고 나서 3주 이상 안 나오는데 세상 다치지도 않은 다리를 엉뚱한 복숭아 인대가 부끄러졌다고 그런 7주 9주 진단을 끌어갖고 그건 너무한 거지. 돈 벌려고 사기를 친 거지 안 주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최소치 걸린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 그냥 똥발 받고 예. 내가 다칠 거 그냥 그렇게 액땜하듯이 그러니까 넘어가신다고 이길, 예.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많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예. 그냥 그걸로 예. 내 조금 근심 걱정 있었지만 또 그거 걱정도 안 해요. 내가 지체가 없으니까 걱정도 안 하고 앉아있어요 그냥. 엄마가 죄가 없는데 예. 걱정도 안 하고 잘 풀리게 그렇게 넘어가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계시고 예. 예. 엄마 하시는 거 있잖아요. 배우시려고 하시는 거 예. 그거 배우셔. 엄마 손재주도 있고 눈썰미도 있으셔. 그리고 입담도 있기 때문에 어릴 때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 그쪽으로 엄마 일하시는 것도 걱정 안 해. 근데 엄마 스스로도 끈기가 없는 건 사실이다. 엄마 스스로 올해 뭔가를 진드근히 할 수는 아니에요. 없어. 저는 내가 하고 싶어. 내가 이제 미용을 하면서 미용은 별로 재미가 없었다고 생각했어. 그때도 놀면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돈 소중함 좀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 근데 그 하면서도 그 중무술 가발 중무술에 대해서 내가 궁금했어? 좀 하고 싶었어요. 되게 내가 디자인도 하면서 창작하면서 내가 하면서 되게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전에 엄마가 그렇게 살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가씨 사회생활 할 때도 처음에 가발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벌써 도장 찍는 일을 했었어요. 아니 얘기하셔도 도장 찍는 일을 했는데 이렇게 연관이 되더라고. 끝까지. 그러니까 그거 하셔도 잘 될 것 같아요? 네, 돈 벌 수 있고요. 대박 나면은 우리 집 부산 꼭 찾아올게요. 아 진짜? 네. 그리고 엄마가 그냥 하실 거죠? 네. 그리고 외로워. 인생 삶이 외로워요. 외로워요. 그렇지만 지금, 나는 외롭다고 생각 안 해요. 안 하지만 앞으로 내 배우자를 그냥. 찾기보다는 아 저는 일을 열심히 할 거예요. 그냥 내 말동무 상대로 이성을 만나시고 부산에 한 번씩 만나러 올게요. 그렇게 만나시고 네. 그리고 엄마 주변에 남자는 계속 꼬이실 거야. 네, 근데 엄마가 그 능력이 있다? 사람들 아픈 데를 만져주고 예. 읽어주는 능력이 있어. 사람 말을 하다 보면 예, 그 맞아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데 그 사람 슬픔이나 아픔이나 알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픈 부위도 내가 만지면 사람들이 안 아프다고 시골에서 이제 내가 시골 아줌마들 시골 일하고 있는데 다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엄마 집에 갔다 아프다 해서 내가 이제 한 번씩 만져줬더니 다 나섰대. 그러고 막 고춧가루 막 그런 거 참깨 같은 거 싸다니고 그런 한테 그 신 내가 내리고 막 꿈에서 받아 내렸을 때 그런 능력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엄마가 한번 말을 하면 아픈 데를 이렇게 치유해주고 또 말로다가 그걸 위로해주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엄마 어떻게 그런 분들이 있죠. 모성에 찾으시 그리워하시고 엄마 같은 여자 원하시는 분들, 남자인 분들이 네, 되게 많이 꼬일 거야.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는 연상 쳐다도 안 봐. 네. 어떻게 보면 연하들이 많이 꼬여. 그게 그 이유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말을 하다 보면 편하고 나를 이해해주는 것 같고 막 이러거든. 앞으로 이제 내 일만 하면서 이제 남자를 절대 안 사귀고 내 일만 하면 살게요. 과연. 진짜요? 과연. 진짜. 엄마 그래도 이렇게 만나면서 그냥 친구처럼 지내시는 분들은 괜찮아. 괜찮으세요. 그렇게 사시면 되실 것 같아요.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네, 궁금한 거 없습니다. 근데 아니 집을 사장님!